임금님께서 직접 내린 교지요입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그것은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는 교지였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소자가 아버님을 뵙기 위해 휴가를 시청했는데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제주 출신의 신하는 저뿐이라 하여 이런 하례와 같은 성은을 베푸셨사옵니다. 전하! 당시 이를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대는 이걸 품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급만 높은 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자를 줬다고 하면 80이 되었으면은 그렇찬에도 가자를 줄 거예요. 이제 줄 건데 그렇찬에서 가자를 줄 때는 일정한 이제 격식이 있습니다. 지방 우리 제주도 같으면 목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의절이라고 해서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사가 올 때에도 가서 이제는 그 찾아가지고 양로를 하고 하라고 해서 준데 그런 법전이 미처 시행이 되기 전에 임금님이 바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제주인 장령 강봉서. 강봉서는 영조 51년인 1775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당시 영조는 홍문관 제약 이담에게 명해 제주도과 식관의 성적을 매기게 하고 갑신년의 전례에 의거해 강봉서, 장한철, 김경희 등 3명을 뽑고 모두 급제를 내려줬다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정조 17년에 제수되는 데 있어 없이 먼는 정조의 뜻. 강령이 한 높은 배설이 아니면 그 군부에 들어갔다고만 하면은 조선시대는 그것은 청직이라고 하고 소위 이제 조선시대 관리들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옥당 양반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관리들 그것을 비행을 이제 적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첫째 자기가 흠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비록 말직이라도만 해도 벌써 저 분내는 인격적으로는 아주 완성된 분내,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분내. 장령은 오늘날의 감찰 업무를 맡아보던 관리였습니다. 매해 제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실로 어떻습니까? 크다마다 흉년이야 하늘이 하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쳐도. 아니, 어찌 그리 긴 한숨을 쉬시옵니까? 한 고을에 목 사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장령 강봉서. 그는 제주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럴 것이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강봉서가 고향을 찾아가기 몇 달 전 관아에서는 제주 목사 이철훈과 명월 만호 고한록의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또, 이번에 제가 쌀 60섬하고 벼 60섬을 내놓겠습니다. 응? 그걸로 어떻게 줘? 쌀과 벼를 60섬씩이나 내놓겠다? 예, 나리.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어렵습니다만은 60섬을 생각하는 제 인사. 좋아. 내 장계에 60섬씩이 아니라 100섬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네.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그래 주신다면야 저야. 여보라, 보고들로 가라. 고한노의 섬. 기부곡식을 터무니없게 올려놓는 제주 목사.
한잔 드도록 하겠네. 한잔 하겠네. 하하하하. 아이고.